이 진액을 만들 때 이 가지도 한약재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2024년 봄에 인기가 많은 아이들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나무를 많이 구입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사실 안 좋은 얘기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집에서 수확을 위해서 심으시는 나무들이 지금 좀 인기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두릅나무, 두릅나무 종류가 있고요. 집에서 이제 두릅순을 채취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배수만 잘 된다면 어디든지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순 채취를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가피가 있어요. 오가피가 사포닌 성분이 있어요.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선수들이 오가피를 먹고 힘냈다 해서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약재로 고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흔해졌거든요. 이 오가피를 순을 따가지고 나물을 무쳐 먹으면 쌉싸름하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구는데 좋기 때문에 오가피 순이 식탁에 오르게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시다 하시면 오가피를 캐서 뿌리를 통째로 모든 나무를 같이 액기스를 만들어서 드신다면 한 달 정도 드시면 피곤한 게 사라지는 또 마술을 보여줍니다. 엄나무가 많이 찾고 있고요. 엄나무가 2023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찾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엄나무 순도 개두릅이라고 그래서 같지만 두릅이 아니다. 그래서 개두릅이라는 이름을 붙었습니다. 근데 엄나무 순을 따드신 분들은 일반 두릅 순을 못 드신다고 할 정도로 맛있다고 그러셔요. 강원도 쪽에서 경상북도 쪽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나무 순이 굉장히 고가에 많이 팔리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는 가시 없는 엄나무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가시가 많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있는 엄나무 같은 경우 순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식재를 하시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개구두릅 축제는 이 가시 없는 엄나무로 하는 축제고요. 그 대신 가시 때문에 수확이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요. 이런 엄나무도 수확을 하고 나서 전지하시면 이 가지도 한약재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삼계탕을 하시기 위해서 잘 말려두셨다가 삼계탕을 하시면 좋은데 엄나무 삼계탕을 저는 유난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엄나무로 우려서 삼계탕을 하게 되면 삼계탕에 있는 닭이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육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저는 엄나무 삼계탕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엄나무라는 게 좀 약성도 굉장히 좋은데 엄나무에서 진액을 채취를 해서 매일 소주잔으로 하나씩 드신다면 그 마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없대요. 관절염에도 좋은 나무가 이 엄나무입니다. 이 가시오가피는요 작지만 그만큼 귀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일반 오가피에 비해서 사포닌 성분이 더 많고 더 약성이 좋다 해서 키우시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단점이 있어요. 최소 해발 300m 이상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해발이 낮은 지역이나 따뜻한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성장이 굉장히 마디게 크지 않으면서 제대로 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해발이 300m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키우셨을 때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한여름에 햇빛을 적게 보는 동향이거나 서향인 그런 토지에 심으셨을 때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약성은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그만큼 마디게 크기 때문에 귀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일반 오가피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합니다. 사포닌 성분이 더 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물로 드셨을 때 생각외로 사포닌 성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반 오가피 순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온나무입니다.
온나무 중에 참온나무예요. 예전에는 사실 중국산 씨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중국산 씨가 들어오지 않고 국내에서 이제 참온나무 씨앗으로 이제 발화해서 키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리산에서 씨앗을 채취했어요. 온나무를 키워서 오칠액을 채취합니다. 오칠액을 채취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온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약재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굽습니다. 온나무를 구워가지고 만든 진액을 판매하시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 농가하고 밀접하게 지금 관계가 있어요. 나무를 판매도 하지만 씨앗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진액을 만들 때 참온나무와 중국산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중국산일 경우 누린내가 난대요. 그래서 참온나무만 전문적으로 쓰신다 해서 저희는 이제 참온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하시는 곳에서 열매를 이제 구입해서 파종해서 키우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참온나무입니다. 예전에와 다르게 국내산 온나무씨, 참온나무씨로 재배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옷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참온나무 진액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면 속이 냉한 분이거나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 모두 좋다고 합니다. 온나무 순을 좋아하신다면 온나무를 심으셔서 키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모든 나무들은 그 가지가 많을수록 순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빨리 키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가지를 여러 개로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크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지가 여러 개 올라가서 따면 좋은데, 온나무도 재미난 게 뿌리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온나무가 주변에는 뿌리 때문에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온나무를 전지를 하셔서 가지가 많게 만들어서 순을 따시는 거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온나무가 제가 옷을 타거든요. 그래서 옷을 타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저는 특히 이 손가락 사이가 그 많이 간지럽고 몸에서도 또 약한 부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타구니 뭐 이런 쪽, 이 손가락 사이 뭐 이런 곳이 유난히 더 가렵거든요. 긁다 보면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빨갛게 되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쇠뜨기가 있습니다. 풀을 짓이겨서 그 짓이긴 거를 바르면 가려운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와 몇몇 사람들이 해보신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순 채취할 수 있는 나무는요, 참죽나무입니다. 참죽나무는 남도 쪽 분들이 좋아하세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이 참죽나무인데, 그분들은 또 없어서 못 드신대요. 그런데 충청도까지는 그래도 드시는 분이 옛날에 간혹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만 옛날에는 이제 부각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만들어서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도 뒤에 커다란 참죽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순을 채취해서 땄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먹은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참죽나무에 저는 향기에 그렇게 정겨운 좋은 반응은 아니라서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는 나무인데, 이 참죽나무가 좀 특징이 있어요. 토종 참죽나무는 굉장히 안 커요. 굉장히 작게 크는 게 이제 토종 참죽이고요. 새로 나온 참죽이라고 해서 수입한 씨앗을 뿌렸을 경우는 참죽나무 굉장히 잘 큽니다. 대신 수입은 좀 줄기가 파랗고요. 토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목질화가 돼서 좀 갈색을 띱니다. 그래서 참죽나무도 국산과 수입이 이제 나눠지는데, 참죽나무 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나무고, 참죽나무의 인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 참죽나무 같은 경우는 목재가 붉은빛이 나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목재를 생산하겠다 하면 이 참죽나무를 키워서 목재 생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를 만들 때 붉은색이 나는 이런 나무 종류 중에 참죽나무가 굉장히 결이 색이 이쁘거든요. 색이 이쁜 목재용 나무가 이 참죽나무고, 순을 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목재를 키우신다면 외목대를 키우셔야 되는데, 이 아이도 역시 순을 채취하려면 잘라서 가지가 많이 올라가게끔 키우셔야지만 순 채취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순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럴 때 보통 이제 많이 찾으시는 나무들이 야경수예요. 야경수는 항상 좀 시기가 어려워지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심어서 수확을 직접 해서 드시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전원주택 아니면 시골에 심으신 다음에 순을 채취해서 드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원망만 할 게 아니라 힘내야죠. 힘내서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고, 뭐 좋아지는 또 경기로 회복이 될 테니까요. 뭐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기 바랍니다.